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뛰어난 선수가 초반에 고전을 하다가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어떤 그 절정에 오르면서 네. 그렇게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강동구 선수는 그런 순서는 지금 밟고 있어요. 네. 자, 노란 공. 네,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피니시는 짧지만 그 나올 때 그 가속도는 상당하죠. 네. 빨간 공을 먼저 치기는 좀 불편합니다. 노란 공 왼쪽을 쳐서 짧게 올 것이냐, 길게 올 것이냐죠. 짧게 오는 게 지금 조금 더 수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돌려치기 짧은 쪽 공략을 했는데요. 득점 연결됩니다. 연속 2점. 이제 막 시작한 경기지만 네. 128강이나 64강 경기하고는 약간 좀 안정감 있게 출발하네요. 네. 강동준 선수. 또 강동궁 선수가 강한 선수들 만나면 더 집중력을 보여주죠. 포쿠션으로 공략하죠. 네. 앞돌리기 긴 쪽으로 네 연속 3점 이어갑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투 쿠션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이제 응용을 해서 네. 그 투 쿠션 자리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뭐 정확하게 떨어뜨린 거죠. 4점째는 좀 쉽지 않을 쉽지 않은 배치입니다. 더블 쿠션을 노리는데요. 어우, 굉장히 강하게. 뒤로 잡아당겼어요. 와, 이거 근데 넘어갑니다. 저는 더블 쿠션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네. 하단 당점으로 내려갔던 공을 다시 잡아당기는 그런 네. 기술인데 지금 이 샷은 뭐 강동훈 선수의 시그니처예요. 아, 자, 이게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던 공이 백스핀이 네. 걸려 있으니까 다시 후진을 하는 거죠. 네. 강동 선수의 저 파워 있는 그런 스윙이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3점 기록하게 됐고요. 김재근 선수, 자, 아하, 여기서 키스. 항상 이 옆돌기 대회전 키스 많이 납니다. 네. 첫 번째 샷이었는데 첫 공격부터 키스 기록하게 됩니다. 흰 공을 조금 더 빠르게 보내놓고 빈 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흰 공이 계산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두께가 좀 얇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더 두껍게 치면 또 내 공이 돌질 않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죠. 네. 아, 뱅크샷 설계를 했고요. 네, 빨간 공 왼쪽을 얇게 맞추겠다. 네, 좋습니다. 오늘 초반 강동궁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또 공교롭게 우연히 128강, 64강 강동궁 선수의 경기를 다 중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아주 뭐 흥미로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더 잘할 것이다 아하.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뭐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키스를 잘 빼야죠. 더블 쿠션. 네. 키스 처리 좋았는데 넘어가면서 득점 실패. 키스를 제거하면서 내공의 각을 맞추는 것. 두 문제 한 번에 풀어야 되는 난이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더블 쿠션 노려봤었는데요. 실패하면서 뱅크샷 2점 추가로 5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자, 부드럽게 뒤돌려치기. 네, 김재근 선수의 첫 득점.
강동국 선수는 그 엄청난 그 스트로크의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김재근 선수도 그런 큐 스피드는 못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 공이 아주 난구가 나와 있을 때 두 선수의 그 화려한 샷들을 좀 많이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기대가 되는데요.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죠, 똑바로. 네.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키스. 이 멀리 있는 공을 이제 좌상단 당점 주고 딱 맞았을 때 그대로 일목적구 궤적을 쫓아가게. 네, 그렇게 되는데 약간 왼쪽으로 일단 기울었어요. 뭐 그것 때문에 키스가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일자로 제대로 밀렸을 때는 그샷 하고 난 이후에 그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강동국 선수의 3이닝. 네, 왼쪽으로 좀 조심스럽게 선택을 했죠. 아, 제가 앞 돌리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대로. 네. 아, 좋은 샷이에요. 제가 앞 돌리기를 구사하기엔 사실 공을 너무 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국 선수처럼 회전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장단을 맞고 다시 반대쪽 단쿠션으로 진행시키는. 당점 조금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두께가 또 미세하게 더 두껍게 맞던가요? 김재근 선수, 뱅크샷. 파이브 뱅크샷이죠.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걸 얇게 노렸군요. 그러면서 길게 놓치게 네. 됐습니다. 뱅크샷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저 흰공과 쿠션 사이를 쏙 들어가게 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흰공의 오른쪽 면을 노렸어요. 원뱅크 빨간 공 쪽으로 있고요. 아, 노란 공 쪽으로는 투뱅크가 있죠. 하단 당점을 필히 줘야만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여기서 아, 이걸 얻긴데요. 진행. 들어갑니다. 쿠션하고의 그 틈이 좁았기 때문에 키스를 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동 선수가 투뱅크를 칠까 이런 고민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뱅크샷이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2점 추가하는 강동궁. 그리고 뒤돌려치기 5 쿠션. 아, 하단 당점이 조금 덜 먹혔습니다. 지금 얇게 맞았지만 백스핀이 걸려있기 때문에 쿠션에 맞으면서 계속 짧아지는 그런 구질을 썼어요. 아래쪽으로 당점이 많이 향하죠. 뒤돌려치기 여기서는 아, 짧게 많이 놓칩니다. 끌렸네요. 초반 김재근 선수는 득점이 지금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김재근 선수는 아직은 그 샷감이 아주 회복을 못했습니다. 강한 스트로크로 옆돌리기. 강동국 1점 추가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고 있고요. 아,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배치라면 저는 이 옆으로 돌려서 대회전을 구사할 엄두를 못 냅니다. 살짝 하단을 먹였죠. 옆돌리기 다시 한번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연속 2점. 확실히 두 차례 큰 고비를 넘기면서 올라온 강동국 선수 오늘 집중 아주 좋습니다. 초반부터. 선수들이 결승까지 가는 선수들 보면 고비가 꼭
한두 번은 오는데 그렇죠. 일찍 맞이하는 게 낫죠. 탈락의 그 고비가 네. 한 번씩, 한두 번씩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역돌리기로 해결했습니다. 연속 3점. 강동공 선수도 웰뱅 톱 랭킹에 한번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단단장으로 혹은 단단단으로 길게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죠. 아, 이번에 단단단으로 보냈어요. 네. 하지만 장쿠션 맞고 진행이 됐고요. 근데 지금 같은 배치에서 이제 더 테크닉을, 정교함을 추구하는 선수라면은 네. 지금 장장 단으로 바로 보내거든요. 키스가 없는 상황이 아,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강동구 선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길을 선택한 거죠. 아홉 점 차. 역회전으로 뱅크샷을. 아, 너무 얇게 네. 맞았어요. 지금은 쿠션 맞고 공 맞고 다시 단쿠션에 맞아야 되는데 얇게 맞으면서 쿠션 맞고 공 맞고 장쿠션에 먼저 맞아버렸죠. 여기서 장쿠션에 맞았기 때문에 회전을 저렇게 먹고서 돌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김재근 선수고요. 네, 공도 잘 받았습니다. 네, 자, 뒤돌려치기로. 아, 아유, 조금 좀, 얇게 맞긴 네,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네, 그래도 뭐 포지션 플레이는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흰 공, 아, 노란 공 컨트롤은 잘 됐는데 내공의 회전을 조금 줄여서 약간 짧아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긴 쪽으로 득점이 됐고요. 아, 쉽지 않네요. 지금은 이제 포쿠션으로 봐야 되겠죠? 아, 하단이 불편한 자세에서 지금 당점이 임팩하고 피니시 때더 오랫던 노렸던 당점보다 네. 밑으로 큐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백스핀이 걸려버렸습니다. 지금 저 각도는 저렇게 진행됐다는 건 백스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렇게 짧게 진행되기가 어렵죠. 11대 1. 당점이 지금 투뱅크를 노리는 당점인데요. 아, 너무 두껍게 아, 오늘 맞았습니다. 뱅크샷이 잘 네. 연결되지 않고 있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뭔가 김재근 선수가 조금 엉켜있는 그 실타래가 좀 풀려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4이닝 연속 공타가 되고요. 아, 투뱅크가 여기서 또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이럴 때 선수들이 많이 이제 힘들죠. 뜻대로 안될 때. 그럴 때 3쿠션 경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가 오죠. 네. 어우, 옆돌리기로 바로 끌어서. 지금 더블 히트가 나왔어요. 아, 지금은 키스를 이용해서 옆돌기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 같습니다. 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빨간 공이 빠져나가 버렸죠. 키스가 나질 않았던 거예요. 강동궁 선수도 공타로 물러나게 됐고요. 난이도 높은 그런 리버스입니다. 아, 기스 처리하지 못하면서 득점 실패. 1세트 김재근 선수는 조금 저조한 에버리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칠 만한 공들이 아깝게 지금 빠져나간 상황들이 있었죠. 특히 원백크 넣어치기, 역회전 넣어치기죠. 아, 거기에서 조금 얇게 맞은 게좀 아쉽습니다. 뒷겨치기. 강동 선수는 또 첫 공을 아주 쉽게 받았고요. 네.
다시 한 점 추가합니다. 12대 1. 첫 번째 세트의 흐름은 일방적으로 지금 강동국 선수에게 가 있습니다. 네, 점수 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요. 강동국 선수는 이제 나머지 3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죠? 네. 오른쪽에 팁이 조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쉽게 돌아가게 됐고요. 네. 어느 정도 좀 수비도 좀 고려한 그런 상황 같죠? 네. 흰 공 처리 잘 돼야 됩니다. 대회전. 자, 마지막 네. 김재근 성공합니다. 아,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죠? 지금도 김재근 선수의 좋은 스윙이 있으니까 이게 끝까지 역회전이 살아남아 있던 거죠. 이 정도로 들어가면 역회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네. 바로 지금 뭐 쓰리 쿠션으로 노려볼 만하죠. 아, 옆 돌리기 바로 들어가면서 연속 점수. 김재근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공인데 약간은 좀 까다롭죠. 흰공이라면 그 흰공 왼쪽으로 네. 아주 얇은 두께. 지금 김재근 선수 나옵니다. 하단을 지금 끌어서 바로 네. 가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에이, 와 바로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네, 성공합니다. 와, 이런 또 멋진 샷을 보여주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여기서 끌어주면서 옆돌리기 그렇죠, 각을 만들었습니다. 와, 곡선을 그리면서 진행이 됐죠. 백스핀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저 곡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멋지게 그려집니다. 이젠 정교하게 가야죠. 약간 각이 좀 크게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아, 여기서 이것까지 나왔어야지 이번 세트가 조금 네. 흐름이 재밌어질 뻔했는데 강한 샷 이후에 바로 정교한 샷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팔에 그 멋진 샷을 성공한 이후에 그 네. 쾌감, 이런 여운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조금 진정시키고 샷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원뱅크, 12대 4. 네, 원뱅크 넣어치기 지금 괜찮은 길을 골랐죠. 네, 강동궁. 바로 뱅크샷 득점 성공하면서 1세트 마지막 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확실히 빈틈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네. 강동궁 선수 아직까지는. 강동궁 선수의 세트 포인트. 상대가 또 김재근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도 노란 공 쪽으로 쉐퍼샷을 구사하는데 완벽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9이닝에 1세트를 마무리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아, 강동궁 선수 오늘 출발부터 좋았는데 결국은 먼저 이렇게 1세트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멋진 샷 보여주면서 그렇죠.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아니면 거의 없는 길인데 두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냈어요. 네. 아, 1세트 강동궁 선수가 먼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